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구원 얻은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 물어보면 통상적으로 구원 얻은 자가 힘이 적다 그래 버리면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구원 얻은 자가 몇 사람이나 될까? 구원 얻은 사람이 과연 많을까 적을까? 누가 구원 얻을까? 그런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얻은 자가 적습니까? 물어보면 그래 적다 해보면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말 속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얻은 자가 많으면 어떻고 구원 얻은 자가 적으면 어떠냐? 너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네 영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관심 두지 말고 진짜 관심을 둬야 될 때에 관심을 둬야 된다. 네 영혼이 중요한 거지. 구원 얻은 자가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떠냐?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실속 있는 신앙 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했어요. 주여, 어느 때입니까? 주의 징조가 어느 때 나타납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자,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내 영혼 어떡하지? 내 영혼 이러다가 버린다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 버린다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 다 구원 못 얻어도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난 지옥에서 뛸 자신도 없고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구원 못 얻어도 나는 구원 얻어야 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자기 영혼에다가 신경 쓰고 자기 영혼에다가 관심을 둔다면 우리 1200만 기독교 성도가 다 자기 영혼에다만 관심을 둔다면 1200만 성도가 다 알곡이 될 수가 있지만 자기는 가르치지 않고 자기 영혼에 무관심해버리고 아, 저 사람 버린다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타락하면 안 됐는데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됐는데 아,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됐는데 자기 영혼에는 관심 없고 남의 영혼에 관심을 둔다면 1200만 기독교 성도들이 다 쭉정이 가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영혼, 내 영혼이 최고야,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최고야, 내 영혼이. 난 내 영혼 구원받아야 돼, 내 영혼 구원받아야 돼. 자기 영혼 구원에다가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성경대로 살려고 늘 회개로 살려고 늘 기도로 살려고 늘 화목하며 살려고 늘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1200만 기독교 성도가 다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만 가르치려고 그래. 자기는 안 가르치고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네 영혼에 관심을 둬야지 구원 얻은 사람 숫자가 많고 적은 데다 왜 관심을 두니? 그 말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버림을 당한 게 다 이래서 버림을 당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지? 언제 한국 전쟁 터지지? 적그리스도는 언제 오지? 일루미나티가 어떻고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그런데 관심을 둬요. 그런데 자기 영혼에다 관심을 안 두고 음모론이니 사탄의 비밀이니 뭐 그런데 그냥 관심이 참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행위와 맞춰보면서 성경과 자기 행위가 안 맞으면 내가 이 구절대로 안 살았구나. 큰일 났다. 내 영혼 비상 걸렸다. 지금 내 영혼의 위기 상태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또 다음 구절을 읽고 또 읽다가 아이고 이 구절에 딱 걸렸네. 이 구절 내가 안 지켰네. 큰일 났다.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응? 내 영혼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하고 그 앞에서 또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또 고치기로 각오와 결심을 하고 다음 구절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나간다면은 1200만 기독교 성도가 다 알곡이라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이 꼴이 이렇게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장차관이 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글을 썼더라면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더라면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가르쳤더라면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만 교회 직분자로 줬더라면 그렇게 행한 사람에게만 직분을 줬더라면 오늘날 이 사회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자유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법치국가 자유시장 경제를 토대로 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됐을 거예요. 나라는 김영삼이 때부터 망했는데 김영삼이 누가 가르쳤나? 이명박이 누가 가르쳤어요? 목사들이 가르쳐놓은 건 목사들이 다 그렇게 버려놓은 거예요. 목사들이. 그럼 목사들은 누가 버려놨느냐? 신학교 교수들이 다 버려놨어요. 신학교에서 다 버려놓은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은 누가 버렸느냐? 다 외국에 가서 독일이고 미국으로 다 유학 가가지고 신학 그런 데 가서 갖고 자유주의 다 배워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다 망쳐갖고 와가지고 망쳐놓은 사람들이 또 망치고 망친 사람들이 또 교인들까지 망쳐가지고 오늘날 나라 이 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 영혼에는 관심 안 써요.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아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가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간증을 하고 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영혼에 무관심 무책임해요. 그러다가 누가 자기에게 대해서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에게 뭔가 단점이나 무슨 무엇을 지적을 하면은 니까지 것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절대 가르침 안 받으려고 그래. 남만 가르쳐. 다른 사람 영혼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자기 식구들 영혼에 관심 안 둬요. 그러다가 다 멸망하고 다 버림당했어요. 이거요. 구원 얻은 자가 적습니까? 초복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쓰라.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의도가 뭐가 포함되는가 말씀의 의도가 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의 영혼에 관심 두지 말고 구원하는 숫자가 많은지 적은데 신경 쓰고 관심 두지 말고 네 영혼에나 관심 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좀 힘써. 회개하기를 힘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의 삶을 살기를 힘써.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힘써. 성실하게 살기를 힘써.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힘써. 네 영혼 관리 잘하는 신앙 생활에 힘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힘써.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이 다른 말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해.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해도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은 때가 늦다. 그때는 때가 늦어. 기회 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기회 있을 때 순종하고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 기회의 문 지나버리면 기회는 영원히 오는 게 아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귀에 있을 때 네 영혼에 관심 두고 네 영혼에 신경 써. 어? 기회가 있을 때 코로 숨쉬고 있는 동안에 그다 교통사고 만나버리고 지진 나버리고 전쟁 나버리고 역병 맞아버리면 그때 죽어버리면 소용없어. 장기매매 인심매매 끌려가 죽어봐. 언제 회개할 거야?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편안한 이때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써라. 구원 얻은 사람 숫자가 많으면 뭐할 거고 적으면 뭐할 거냐.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문제다. 그거는 내 몫이다. 네 몫이 아니고. 네가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가 알아야 될 문제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가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들은 실컷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생명체계 이름 있다고 믿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믿었는데 저 사람은 구원 못 얻어도 나는 구원 얻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쫓겨나버렸단 말이에요. 구원을 못 얻었어요. 그때서 왜 우리를 버렸냐고 왜 나를 버렸냐고 네가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네 아는 것만큼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적이 없어. 다른 영혼에 관심 두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어? 목회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 같으냐? 참하는 맞습니다. 착하겠다. 너 착하겠어. 네 착각 신앙이 너를 그렇게 빠뜨린 거야. 네 영혼 관리부터 잘하고 나서 남을 가르쳤어야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준비 다 해놓고 목회를 했어야지. 그런 준비 다 해놓고 직분마다 봉사도 했어야지. 그것부터 최우선으로 해놓고 선교도 했어야지. 나는 이미 틀렸다. 이제 이미 길이 지나갔다. 네가 내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성찬식도 행했다고 신앙 고백도 했다고 예배도 드렸다고 와서 봉사도 했다고 그래서 구원 얻는 줄 아느냐? 아니다. 철저한 회개.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성경대로 사는 것.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고치고 성경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게 문. 그걸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 얻을 자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도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 않았어.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안 지켰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다 알아.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 다 알아. 알면서도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어. 남만 가르치려고 들었지 네 자신 가르치려고 들질 않았어. 남은 고쳐주려고 했지 네 자신 고치려고 하질 않았어. 남은 치료해 주려고 했지 네 자신 네 병든 영혼 치료하려고 하질 않았어. 남만 죄악의 잠에서 사망의 잠에서 깨우쳐 주려고 했지 네 자신 깨우치려고 하질 않았어. 네 영혼은 사망의 잠 죄악의 잠을 자고 있었어.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구원을 못 얻은 거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다. 유대인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 혈통 때문에 구원 얻은 걸로 착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에게만 구원 있는 게 아니야. 동서남북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을 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 너희들 외에 다른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할 것이다. 이사야서도 못 읽어봤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몰려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자석을 자리를 같이 하고 이삭과 자리를 같이 하고 야곱과 선지자들과 자리를 같이 할 때에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었다.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 줄 아느냐? 질적인 신앙으로 질적인 그 백성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보라 나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부활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데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전삼년 반이 다 차서 오실지 아니면 전삼년 반이 약간 못 차서 오실지 아니면 전삼년 반이 조금 넘어서 후삼년 반으로 접어들면서 오실지 그거는 몰라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때 하나님 전삼년 반이 지나면은 바로 후삼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후삼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오십니까? 하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겠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만 아는 일이다. 그때 그 상황을 지켜봐서 전삼년 반이 못 돼도 내가 이 땅에 내려갈 수가 있고 또 전삼년 반이 지나서 후삼년 반에 접어들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태를 지켜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켜보셔가지고 그 신앙절개를 지키는 사람들 절에 놔뒀다가는 씨가 말라버리겠다. 아무도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긴박한 상황이 된다면 후삼년 반이 접어들기 전에라도 내가 갈 것이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좀 숨을 쉴 수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전삼년 반이 지나고 후삼년 반이 접어들어서 약간 지나서 그때가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전삼년 반 때에 전삼년 반 후삼년 반이 접어들어서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조금 넘었느냐 조금 못 돼서 오느냐 그 차이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갈 때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그럼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아, 전삼년 반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이면 전삼년 반이다. 그럼 그 대선이 오겠다. 다 숫자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숫자 계산을 못하게끔 해놨어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삼년 반이 못 돼서 오실지 후삼년 반이 넘어가서 초기에 오실지 그거는 몰라요. 그거 아무도 몰라. 그 다음 분명한 사실은 7년 대환란 끝에 온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활이 두 개의 부활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에 그러니까 우주공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이라고 했을 때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이 떠있는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주공간에 천국에서 지금 천부성자 성령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그런 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우주 공간으로 오시지요. 오셔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이제 올라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때에 천년 왕국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만 싹 부활해요. 싹 부활해.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서 도망다니고 필사에 탈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몸이 훤히 변화돼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죽은 사람이 먼저냐? 살아있는 사람 먼저냐가 아니에요. 똑같이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딱 육신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형상적인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2장에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 그 모습으로 싹 부활이 돼서 다 일어서요. 다 일어서 뭐 알게 일어선 게 아니에요. 일어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또 변화가 확 돼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우주공간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로켓트를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무리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돼요. 부활체하고 똑같이. 수천 년 전에 죽었던지 수백 년 전에 죽었던지 예수님과 함께 왕로로 탈 수 있는 사람들, 충신들 중에 충신들만 고르고 고르고 추리고 추려가지고 싹 부활하고 그때도 적그리스도 지하에서 살아남아서 신앙의 절개 지킨 사람들, 숨어있던 사람들이 싹 변화돼요. 변화돼가지고 동시에 쭉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 올라가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길을 어떻게 알아요? 뭐 시공간을 초월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뭐 능력 있고 전지전능하게서 어디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그때 천사들을 다 내려버려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서서 기다리고 계신 곳으로 다 안내한다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변화된 사람들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끌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우주 공간으로 싹 다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요. 그 부활체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도 부활되지요. 또 사서 그때 당시 숨어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갖고 있는지 변화된지 부활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상태인데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게 변화돼도 몰라 하는 사람이 아 저 사람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네 알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훤히 변화되었고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쪽으로 쫙 모여드는 거예요. 굉장한 아주 그냥 환희와 기쁨과 그 감동이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부터 막 마음이 설레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요 그 공중재림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계시다가 후 3년 반 동안을 거기서 심판을 집행을 하셔요. 후 3년 반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심판을 집행을 거기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지나면 거절해서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지요. 천국에서 내려와가지고 우주 공간에서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지상으로 오기 때문에 재림은 한 가지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개를 나누지만은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재림은 하나예요. 공중에서 3년 후 3년 반 동안 머물렀다 오신 것 뿐이지 한번 천국에서 공중재림 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천국에서 지상재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김포공항에 왔다가 김포공항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청와대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을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다.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둘이다. 그래가지고 막 카페에서 막 싸우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런데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이름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 공중재림에 붙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공중재림에 붙을 자는 천년 왕국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전 세계 지구촌을 지역지역마다 분배를 해가지고 함께 예수님 명을 받들어서 다스릴 수 있는 왕들만 오는 거예요. 왕들만. 왕들 충신들 중에 충신. 하나님 나라의 충신들 중에 충신.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모든 물질을 다 바쳐서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그 전도하고 봉사하고 신방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안타깝게 안타깝게 예수님 마음을 갖고 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산 순교자들 꼭 목만 베어서 죽어야 순교가 아니에요. 일평생 주만 위해서 살다가 자기 명대로 살다 죽어도 그걸 산 순교자로 하나님이 쳐줘요.
그러기 때문에 산 순교자가 됐든 죽은 순교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천국을 위해서 충신노선을 했느냐, 충성을 다했느냐, 충성도에 따라서 왕들로서 구별이 돼가지고 그때 공중재림 때 붙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 적그리스도 시대 때 신앙절개 지키겠다고 도망간 성도들 있잖아요. 살아남 성도들. 그 가운데서는 꼭 왕들이 되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할 때이기 때문에 사람은 한번 죽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죽어서 일단은 너희들은 왕의 자격이 없으니까 일단 한번 죽어서 저기 가서 사람들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럴 순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억지로 죽이고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부활돼가지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천국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격은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 구원을 살리겠다고 자기 영혼 살겠다고 신앙절개 지키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볼 때에 왕들의 자격이 있어가지고 부활됐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전 인생을 다 바치고 물질을 다 바치고 시간을 다 바치고 젊음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왕들 자격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 적그리스도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 이러다 내 영혼 구원 못 받겠다, 큰일 났다, 신앙절개 지켜야 되겠다, 순교를 할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내 영혼 지켜야 되겠다 하는 사람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기 영혼도 지켜가면서 정말로 주의 그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충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고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외라는 거 있어요. 예외 진리라는 거 있어요. 하나님 원칙대로 따진다면 그 사람들도 적그리스도 지하에서 살아남으면서 필사에 탈출하면서 자기 영혼 지키겠다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왕의 자격이 없으면 그냥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있어 기다렸다가 천년 후에 나와서 받아야 돼요. 자기 행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억지로 죽여갖고 놔뒀다 간직했다가 나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시키지만은 그들에게는 과연 왕의 자격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가 도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자기가 했던 일 얼마나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뭐 했던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게 만약 이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 공중재림 때 붙는 거. 공중재림 때 붙었던 그 충신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수도, 신천신지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신천신지의 수도인데 그 수도에 들어갈 자가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 양 혼인, 어린 양 신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 신부가 누구냐 하면은 그 천년 왕국 때 같이 다스렸던 공중재림 때 부활했던 충신들, 왕들, 분봉왕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신부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신부예요. 다른 사람은 백성이에요. 백성. 신부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냥 신천신지에서 자기 행한 대로 분배받아서 영원히 늙지 않고 병든지 않고 사는 거죠. 지옥만 면하고 사는 거죠. 또 상급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땅을 분배받느냐 안 받느냐 다 다르는 거고 상급은 천차만별 다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꿈꾼 것은 공중재림이었지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의 그 왕의 자격에 거기다가 신앙의 표대를 맞춘 거지 천년 후에 천년왕국 뒤에 백보자 심판이 지나고 나서 했던 일반 부활에다가 사도 바울 신앙의 목표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도 바울 같이 제자들 같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같이 선지자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정한 구원 말이죠. 정말 왕들로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들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우리 한국 1200만 명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뿐이지 자기 물질 아까워서 바들바들 떠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시간도 아까웠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아까운데 누가 그 자리 서겠어요? 누가? 뭐 생명 걸지 아니하면 전 인생을 걸지 아니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송주교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송주교회 지금 교회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밥 먹고 있어 수고한 사람들 너희들 여기서 주의 종 불쌍히 여기고 주의 종과 한마음한 듯 되어서 항상 너희들 가진 것 없고 돈 마음대로 못 쓰고 그렇게 해도 어쩌든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너무 상처 주지 말고 질서를 잘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잘하고 내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여기서 나가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 너희들 그때게 공중재림 때 그때게 너희들 붙어서 그때 그 받을 그 왕들이 받은 상급 너희들 줄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 그거 싫다고 다 나갔어요. 다 나가려고 그래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다르니까. 있어도 불충성하지요. 충성 안 하지요. 있어도.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감정대로, 혈기대로, 기분대로 죄종 대적하면서 씹으면서 살았지요. 그러다 다 나가고 막 그러죠. 여기에서요. 정말로 이 나와 한마음만 뜻대고요. 내가 무슨 말 하든지 터달지 말고 이유를 묻지 말고 충성하고요. 순종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살아. 자기 영혼관리 첫째 잘하면서 영혼관리 젖혀놓고 하나님 일만 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신앙의 본이 되고 겸손의 본이 되고 온유의 본이 되고 화목의 본이 돼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교회 밖에서 살더라도 여기서 산 것처럼 한번 여기 사는 사람처럼 해보세요. 그런 상급 준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살아도 우리 약인이나 또 우리 세관이나 그래 교회 밖에서 살아도 여기서 산 것처럼 그렇게 충성하고 축도 충성하고 주의 종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봐라. 내가 무엇을 시키면은 꼭 이유를 달아서 합당한 여자에게 물어봐가지고 순종을 하지 말고 이유 안 받고 와갖고 무조건 하면 얘만 하고 살아봐. 꼭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야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 그렇게 살아봐. 주의 종 불쌍히 한마음한테 살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상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너희들에게 그런 상을 주려고. 얼마나 지금 사람 이 60억, 70억 인구를 한번 보세요.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는가 말이죠. 전부 다 자기 60만 위해 살잖아요. 자기 가족만 위해 살고 돈 모으는 재미로 살고 하나 앞에 인생에서 바치질 못하잖아. 11조 외에는 오직 아마 감사 하나도 안 바치고 11조만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학을 띄어요. 좀 11조에 두 주 한번 좀 내봐라. 너희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고 내 혜택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째 딱 인생하고 11주만 되냐? 하나님께서 왜 그래 왔어요? 아니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아 그것을 못 참아 그것을. 이 사도 바울도 이 한 일이 얼마나 많아. 주를 위해서 매맞고 죽고 굶주리고 강도에게 맞고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느끼고 얼마나 많은 핍박 환란을 받고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동유럽에 얼마나 많이 교회를 세우고 터키의 소아시아 교회에 얼마나 많이 세우고 그 자기의 행위 이 사도 바울을 따라갈 능가할 충성도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충성을 과거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나는 그거 관심 없다. 그거 과거에 내가 무슨 일 했는데 어떤 일에 사로잡히다가 오히려 내가 버림당할까 두렵다. 그 나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푯대만 향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제 공중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 분봉왕으로서의 왕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푯대를 향해서 난 달려간다. 그거밖에 는 없다. 앞에 향해서 뒤에까지 옛날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그거 자랑 삼지도 않고 그거 자랑하다가 내가 오히려 멸망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푯대를 두고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어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죠. 돈 안 벌고 일 안 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돈은 벌기는 싫은데 누리고 싶은 것은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친 것은 없으면서 하나 앞에 상급은 많이 받고 싶지요. 그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거든요. 자기 것을 주를 위해서 자기 것을 얼마나 많이 버렸느냐. 자기를 얼마나 많이 버렸느냐. 주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해 충성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급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믿었는데 맨 나중에 믿었는데 먼저 예수님의 재림에 붙을 자가 있단 말이에요. 맨 나중에 믿었는데 이 재림에 붙을 여기서 맨 나중에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에 붙을 자가 있어요. 또 그것도 또 한 가지는 무슨 의미냐.
젊어서 실컷 막 예수를 보고 살다가 늙어가지고 예수를 참 믿어서 정말 자기 있는 물질, 자기 있는 시간,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충성을 다하고 내가 어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말이죠. 늙어가지고도 마저 큰 아속골 없어서 기도하고 구도하고 안 나온 사람들 신방하고 안 나온 사람들 기도하고 그저 주의 종이 실수를 하고 죄를 보면 또 주의 종 편에 서서 대변인 놓고 노릇 잘해주고 그저 주의 종과 관계 좋게 만들어주려고 그저 화목을 붙이고 이 사람 저 사람 화목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세요. 조금 서운한 거 있으면 같아도 엄마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주의 종 씻고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랬다 네 생각 그러냐 나도 그랬다 그따구로 하지 말고 예? 미운하고 나 주의 종 편에 서서 마저 왜 주혜종을 옹호를 해줘야 주혜종 말에 순종을 하고 주혜종 말에 은혜가 돼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거 아니요. 여러분요, 그렇게 못 샀던 거 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제 얼마 남았어요? 우리 인생도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 우리 인생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제 이름에다 둬야 돼, 제 이름에다가.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에 오실, 전 3년 반에 오실 그 제 이름, 공중 제 이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딱 세워둬야 돼요. 지금 아무리 욕심 부려봐야 여러분 뭐 싸짐어주고 갈 거요. 그 재물 싸짐어주고 갈 거요. 이거 띄어가지고 갈 거요. 이 세상에 미련과 애착 아무리 가지고 욕심 사진 가지고 가봐야 그거는 자기 영혼에 해만 끼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백해무익한 거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이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자죠. 마태복음에도 맞죠. 포도원의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아침 6시에 나가서 일시킨 사람, 9시 나가 이런 사람, 12시에 나가 이런 사람, 3시에 나가 이런 사람, 5시 나가 이런 사람. 근데 5시에 부른 사람 맨 나중에 부른 사람부터 품삯 줬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됐어요. 그러니까 마저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 에? 12시간을 일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대나리 안 줬어요. 오늘 많이 받겠다 했더니 안 줬어요. 한 대나리 뿐이 안 줬어요. 이거 그래서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다는 구절이요. 그런 비유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